나날이 늘어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싶은 국민들의 바람과 함께 한국교회의 현장 예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다른 신앙으로 세우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노력은 무엇인지 한국교회를 노나다에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김명호 목사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 대면 예배 인원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 한국교회는 그동안 제한되었던 신앙생활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한 준비들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면 예배 회복으로부터 성도들의 제자 훈련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신앙 교육 등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바른 신앙으로 일어설 한국교회의 역할과 노력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총회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한국교회가 바른 신앙으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지혜들을 듣고자 우리 합신 소속 교수님들과 목회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조병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만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으로 예수비전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도지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면 예배 인원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대로 코로나 1차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7월부터는 종교활동 인원 제한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또 코로나19 백신으로 집단 면역이 조만간 이루어지게 되면 대면 예배가 다시 회복될 기대감이 큰데요. 이제 백신 접종으로 교회 안에 대면 예배가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회 안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텅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만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던 때에 비하면 지금은 제한적이나마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제한 없이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는 것이죠. 마침 이 백신 접종을 받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현장 예배의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6월 달 들어서 안 보이던 우리 성도들 얼굴도 좀 더 보이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 김현영 목사님 교회는 어떠세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2월에 이런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저희 교회는 빨리 이렇게 실시간 현장 중계로 그렇게 이렇게 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는데 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교회에서 한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해서 좀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성도들이 아주 흥분하면서 반갑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린아이나 청소년도 뭐 전 세대가 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풀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와서 더 흥분된 마음으로 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동안 목회자로서 염려도 좀 많이 하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안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또 믿음이 많이 잃어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더 갈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여 가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제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서 사회에 따른 이제 회사라든지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예민했던 몇몇 기관들이 이제 교회 가는 것을 못 가게 막았던 이런 이제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잘 협조를 좀 해주시면은 아마 좀 더 우리가
안전하게 또 뭐 교회가 사실은 그동안 방역에 대해서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감격스럽게 또 예비할 수 있을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네. 지금 한국교회는 이제 코로나 사태 여파로 이제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실시된 비대면 예배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배에 대한 그 개념이나 관점에 좀 변화가 일어난 것 같고 또 보고요. 또 가장 많은 그 손해를 본 부분이 이제 교회의 공동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공적인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겪는 어려움도 겪었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신앙생활과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 조병수 교수님 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고전적인 대답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교회가 위기를 맞이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기독교는 태생부터 늘 그런 위기를 맞이했고 또 시대마다 오늘날 우리가 맞고 있는 이런 팬데믹 같은 그런 거대한 위기들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뭐 박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런데 이런 어떤 위기든지 간에 그런 위기 앞에서 신자들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아마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나 사람을 상대하는 종교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종교이다 보니까 세상에서 뭐 경랑이 일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종교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확실한 그 정체성을 가지면 웬만한 위기는 이겨나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이제 종교교육 시대 때 한참 박해받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한 36년 고난 세월을 보냈는데 그들은 그것보다 한 10배 이상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럴 때 카톨릭과 그 다음에 왕정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중에도 어떻게 이겼냐면 나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신자다라는 그 의식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재산을 압수당하고 또는 노예가 되기도 하고 목숨을 잃어도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니까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위기를 이겨나가는 가장 중요한 그 바닥에는 나의 자존감, 신자로서의 자존감을 굳게 갖는가 거기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조 교수님 이제 위구노를 요즘 많이 연구를 하시는데 이제 위구노를 네.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그 저희들이 합신 40주년 이제 기념행사들을 했는데. 40주년을 맞이하는 합신의 그 의미 그리고 합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합신은 이제 태동될 때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80년,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정치적 소용돌이가 함께 기독교 안에도 굉장한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대부분 목회자들이 어떤 감투를 추구하는 또 그래서 힘을 자랑하고 세력을 구축하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거를 한마디로 교권주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뭔가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금권을 발휘하고 또 패거리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출신 뭐 학교든 지방이든 고향이든을 모아서 이제 그 교권을 추구하려는 그런 움직임 가운데 합신이 태동하면서 우리는 남을 개혁할 게 아니고 나를 개혁해야 된다. 그게 모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합신이 앞으로 가는 길이나 또는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결국은 남을 개혁하는 것보다는 나를 개혁하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0년 전에 이제 이런 그 교권주의 또는 지방세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 교단을 시작하게 만든 원인이었다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다 해결된 건 아니고 지금도 우리는 그 문제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우리에게 지금 많이 부딪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개교회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전체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보다는 각자 도생이나 무한 경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만 교회일 뿐 자본주의의 논리 또는 적자 생존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이중적인 모습이기도 한데요.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걸 좀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 도지원 목사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교회가 개교회주의로 흐르게 된 데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상실한 데 주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의 사회제도로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그런 하나님 나라 계획 속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게 되니까 교회는 개교회주의로 흐르게 되는 그런 경향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규정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일에 힘쓰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김만영 목사님 말씀하시죠. 저는 좀 더 이제 뭐 같이 연결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렇게 무한 경쟁, 각자 도생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구조가 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고충들이 따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목회자의 헌신과 또 초창기 성도들의 헌신이 있게 되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이 자기 것에 대한 어떤 의식이 강화되고 집착이 생기는 거고 또 누구 하나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데 봐주는 사람 없고 배려해 주는 사람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니면은 생존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어서 좀 더 악착 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이제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나 비전들 이런 것들은 상실하고 생존을 위한 그런 생각들 교인들도 이제 자기 교회 좀 이렇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기 교회를 챙기고 한국 교회 문화 속에 이 적은 교회는 아주 작다 이런 이제 이 문화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키워야 된다 빨리 자라야 된다 뭐 이런 의식들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든지 교회의 본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실 이럴 때 참 교회가 뭔가 그렇죠. 또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는 달라야 되고 성도도 좀 달라야 된다 이런 모습으로 좀 공동체성을 좀 키워나가는 그러한 배려 이런 것들이 있는 여유가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참 약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폭넓게 좀 생각하는 그러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합신 40주년 맞이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이제 서포터즈라고 하는 것이 출범을 하게 되잖아요. 작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돕자라고 하는 어떤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도 그런 면에서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재정적으로 작은 교회를 돕는 것만이 아니라 멘토링 시스템을 만들고 또 필요한 목회적인 그러한 도움도 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 컨설팅을 좀 해주면서 그러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돕는 것도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이제 작은 교회들을 살려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합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제 바른 신학, 또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큰 모토에 대해서는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바른 신학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교회가 세상과 구별돼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바른 신학의 부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적 토대가 되는 이 바른 신학이 무너지면 사실 설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예배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전도, 목회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 올바른 신학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병수 교수님, 이런 신학 또는 신학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신학이 없으면 교회가 없죠. 또 교회가 없으면 성도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근본적인 주제인데 제가 비유를 하면 샘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냇물도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자를 양성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학자가 배출되려면 교회가 그에 대한 상당한 지원과 후원이 필요한데 사실 저 같은 경우나 대부분 우리 주위에는 신학자들을 보게 되면 그냥 자기가 혼자 공부한 거예요. 자기가 혼자. 뭐 교회가 도운 것도 없고 뭐 선교사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자 공부해서 내가 신학교수 됐기 때문에 자기가 뭐 무슨 신학을 얘기하든지 간에 여러분 터치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먹여 살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신학자를 기르는 일에 교회가 굉장히 힘을 써야 된다. 동시에 이미 신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학 교수들이 대부분 다 목회자하고는 달라요. 목회자들은 성도가 옆에 많이 있지만 신학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고 혼자서 정말 책하고 싸움 속에서 가야 되는데 그거를 후원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시냇물은 샘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동시에 그와 함께 좋은 신학도를 길러야 되는데 좋은 신학도가 있어야 또 나중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목회자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려면 교회가 좋은 인재를 보여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가 홍보하고 뭐 찾아다니면서 신학교 와라 이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젊었을 때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똑똑한 청년들, 똑똑한 아이들 목사 된다 이렇게 하고 손 들고 나와라.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손 든 게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강단에서부터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향해서 목회자의 꿈을 가르쳐주는 게 필요하고 사실 신학을 한다는 것은 또 수능 문제이기도 해요. 수학 능력. 그러니까 교회에 똑똑한 이런 친구들을 보내야 된다. 그래야만 결국은 신학교가 좋은 학생들을 길러내서 좋은 교회가 생길 수 있다. 이런 하나의 원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와 신학교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그렇죠. 교회에서 필요한 그 사람들을 신학교로 보내고 또 신학교에서 훈련된 사람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또는 청소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늘 고민해 왔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교회가 품고
이들이 그 세상 속에서 모양새가 반듯하고 색깔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김만영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예. 근데 우선 이제 앞에서 잠깐 이야기하셨던 바와 같이 한국교회의 그 자라는 다음 세대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정확히 진단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염려를 하지 않았죠. 아마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사실은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1990년대 중후반 정도에 당시에 이제 연합기관이었던 한기총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자라난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좀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대안을 못 냈죠. 저는 이제 한 40여 년 이 사역을 해오면서 이 흐름들을 쭉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1990년대 후반에 약간 반짝했는데 2000년대 돌아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동력을 조금씩 상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 돌아와서 보니까 뭐 한국의 대형 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큰 교단에서도 50%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이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조직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은 상당히 그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여기에는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어찌됐든 그러나 이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이제 추스려야 되는데 어떤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 사람들은 꼭 이런 이야기를 하면 프로그램을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프로그램은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사람을 잡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이들을 교회 안에서 붙잡고 또 교회 안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양과 색깔이 분명한 그런 아이들로 키워내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교육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에 의해서 앞으로의 사역이 결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키워낼 것인가, 사역자들과 또 교사들을, 이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이슈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프로그램적인 접근보다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헌신하는, 사실 한국교회를 돌이켜본 지금까지 물론 뭐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이러는 일에 일로 인해서 좋은 열매도 있었던 건 사람 사실이지만은 거의 사람을 모으는 일에만 급급한, 좀 더 사람을 잘 키워서 이렇게 참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부분에는 약간 좀 미약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팬데믹 상황이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데려올 수는 없지만은 있는 애들 제대로 키우는 이러한 아마 노력들을 하기 위한 전략을 좀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심으로 뭔가를 변화를 주려고 하기보다는 사람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네. 그건 이제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그렇고 또 아이들에게도 사람 키우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배관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 이 팬데믹 상황을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태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마음이 느슨해진 부분도 있고 또 보통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만으로 그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어떤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런 느슨해진 성도들을 깨우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다면 도지원 목사님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선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비대면 예배를 어떤 형태로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원래가 비대면이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비대면 예배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금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을 들어서 비대면 예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범주상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찬송을 부르고 나와 같이 기도를 하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또 격려가 되고 힘을 주고 그런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이시 라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공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예배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그 부분이 우리 개신교의 예배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설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도들은 이제 예배에 참석해서 일주일에 한번 설교를 듣고 그 힘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설교를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기보다는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설교 준비,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그 바르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태도,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 또 설교를 듣는 사람, 어떤 태도로 예배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조병수 교수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예배에 이제 관련해서 설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예배에 대한 그 개념을 조금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뭐냐면 예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뭐 다른 종교나 다른 데서 보는 것처럼 내가 일주일 동안 신나게 죄짓고 막 아무렇게나 살고 왔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뭐 회개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아니면 예배를 무슨 치유제처럼 생각해서 내가 영혼이 컬컬하고 뭐가 좀 막막한데 예배를 드리면 시원해졌다. 그것도 사실은 예배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 이제 내가 다음 일주일 동안 살아갈 배터리가 충전됐다. 이제 일주일 동안 잘 쓰고 다음 예배 와서 또 충전하면 되지. 이것도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저도 바울이 잘 정했듯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것은 한 예배, 그것이 주일 예배건 어떤 예배건 예배를 드릴 때까지 자기를 작품으로 하나님께 드릴 작품으로 잘 만들어서 그날 자기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 나오기까지 이 신자는 굉장히 긴장된 삶을 또는 열심 있는 삶을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폭발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할 때 이제 제가 설교도 사실은 기술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뭐 일이 다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런 해석과 전달에 상당히 그 기술이 필요한데 무모하게 어려운 본문을 잡으면 안 되죠. 자기도 감당이 안 되나. 그보다는 성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또는 이 말씀이 해석 했을 때 선명도를 갖고 있는 그런 본문을 택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목회자는 거기에 너무 양념을 칠 필요가 없다. 막 인공조미료를 치듯이 쳐서 맛깔나는 설교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또는 내가 신기한 해석을 한번 해봐야겠다. 성경을 놓고 뭔가 자꾸 신기한 걸 찾아나가다 보면 설교가 결국은 성도들에게 이상하게 전달된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본문 해석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성도들도 설교를 들을 때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들을 때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고 그 어떤 짜릿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귀를 세우게 되면 그 자체가 벌써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성경 진리를 잘 풀어서 가르쳐주는 것이니까 감동보다는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 또는 은혜보다는 진리가 필요한 것이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진리가 아니면 소용이 없거든요. 감동이 되는데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의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을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해할 수 있도록 진리를 드러내는 설교가 필요하다. 김만영 목사님 좀 어떻게 저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제가 우리 합신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좀 어렵게 단어를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박윤석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계시 의존적 사색.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에 따라서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목회자로서 준비하는데도 성경을 따라서 가도록 자꾸 훈련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자꾸 이제 유혹이 있어요. 예, 뭐 절기가 되면은 뭐 교회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유혹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유혹이 있지만 목사는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성경이 뭘 드러내길 원하는가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야 그것이 이제 목사로 하여금 또 이 설교를 전하면서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합신이 너무 중요한 유산을 저에게 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도 아주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부분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잘 듣고 좀 실천할 수 있는가 이 부분 또 다른 이슈라고 생각이 그렇죠. 되어져요. 그런 면에서는 교수님 이야기한 좀 테크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잘 이렇게 본문을 선택하는 지혜라든지 또 제가 봤을 때는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을 시도한다든지 그러나 성도들이 또 노력을 할 것이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듣고 이해가 돼도 이것이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예, 설교 듣고 돌아가면서 잊어버린 사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잊지 않는 방법은 자꾸 자기의 말로 표현해보는 그래서 설교를 들은 다음에는 꼭 은혜 받은 거 또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라. 그것이 이제 머리에 있는 지혜를 지식을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라고 이렇게 교육학적인 그러한 접근 방법들이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면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성도들이 네. 말씀을 받고 그걸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아마 이제 그럴 수 있는 제일 좋은 환경이 소그룹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그룹 사역이 교회의 중요한 어떤 이제 주제로 대두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게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또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정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진정한 회개 그리고 또 삶과 신앙이 이제 일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목사님께서 보실 때에 이제 이런 모습들을 실생활 속에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말하려면 교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교리는 우리에게 지식을 줄 뿐 우리의 삶과는 무관하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리는 지식을 위한 게 아니고 삶을 위한 것입니다. 교리와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여기 삶이 있지 어디 교리가 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사도적 교리를 전수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둘이 절대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국의 노예 무역을 폐지시켰던 그 윌리엄 윌버포스는 당시 영국 사회의 도덕적인 부패를 교리적인 데서 찾았습니다. 이 교리,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은 도덕 체계의 생명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교리에서부터 멀어지고 교리에 무관심해지니까 결국 도덕 체계가 붕괴되고 만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 종교개혁이 성공한 요인도 여기에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16세기 종교개혁이라는 책을 쓴 그 롤란드 베인턴이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을 인용한 게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다른 사람들은 당시 교회의 부패한 삶을 공격했지만 자기는 교리를 공격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에서 그런 삶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교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교리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뭐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는 것, 또 대속적인 그리스도의 죽음, 뭐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리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 때 우리들의 삶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리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바른 신학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그리고 바른 생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신학에서부터 이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걸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잠깐 네. 거기에 대해서 좀만 간단하게 코멘트를 한다면은 뭐냐면 이제 성경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했는데 좀 이렇게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걸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이제 철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의 행동들이 이제 철학에서 말하면 윤리가 철학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잘 정리가 되는 거, 교리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바꿔내면 이제 철학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삶이 훨씬 더 파워풀하고 힘있게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것 같아요. 구조상, 사람의 구조상, 인지 구조상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교리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 나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처음에 합동신학교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합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붙였던 이유가 사실은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어떤 필요성을 이제 인식하고 붙였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필요성 또 이에 대한 계획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합신이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조병수 총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실제적인 일은 이제 교단 실무자들이 해나가는 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제가 이제 한 신학자로서 오랜 시간 동안 다른 교단의 신학자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기독교는 분명히 여러 갈래 색채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A를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B를 강조하고 그런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한 군대 안에 뭐 바다를 관장하는 해군이 있고 하늘을 관장하는 공군이 있고 땅을 관장하는 육군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결국 기독교라는 큰 한 주님의 군사 세력에 여러 부대가 필요한 것인데 이게 색깔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결국 전체 부대가 깨지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도 연합운동에서 실패하는 거는 뭐냐면 무슨 행사를 안 하고 프로그램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공유된 신학이 없어요. 공유된 신학.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것만큼은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공동신학이 필요한데 놀랍게도 그게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타교단 신학자들과도 대화를 나눌 때는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당신의 색깔이고 나는 나의 색깔이 있지만 그 아래는 둘이 부정할 수 없는 기본이 있다. 우리 그 기본되는 신학을 같이 추구해 나가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연합운동의 가장 그 바닥에는 기반에는 이 공동신학을 공유하는 것 거기에 있지 않겠나 저는 예. 봅니다. 거기에 추가하자면 저는 연합운동이 우리 합신이 적극적으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합운동의 좀 방향을 좀 이렇게 연합운동 하신 분들이 좀 잘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보면은 연합행사의 순서를 누가 맡느냐 이런 데 급급해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저는 그 아까 이야기한 공동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좀 더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한국교회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 그러니까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산다. 한국의 크리스천은 가정에서 이렇게 행한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문화의 틀들을 좀 가지고 있다면은 참 건강한 어떤 그 크리스천덤을 좀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지원 목사님. 예, 저는 해마다 교리화분 컨퍼런스를 지금 여는데 매년 한 20개 교단 정도의 목회자들을 이제 만나서 교제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또 교제하고 이러는 그런 토론의 장들이 자꾸 열려서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교단은 다르지만 우리가 한 믿음을 갖고 있고 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의식을 우리가 공고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한국교회가 바른 신앙으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신총회 40주년을 맞아서 합신 소속 교수님과 목사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권주의에 대항해 개혁주의 신앙의 가치를 내걸고 시작된 예장 합신이 뿌리를 내린 지가 올해로 4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개혁주의 신앙을 외치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었음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합신총회는 급변하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이 믿음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며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